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이야기 좋은 글. 하하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웃음의 출발입니다. 호호호. 호감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웃음 속에 관계를 갈망하는 의지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웃음은 만국 공통 여권입니다. 히히히. 웃다 보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희에는 좋은 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허허허. 웃음은 비움입니다. 웃는 순간 가슴에는 태평양보다 더큰 바다가 생겨납니다. 여유로움입니다. 헤헤헤. 웃다 보면 근심 걱정이 도망갑니다. 웃음은 마음의 해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는 하하하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허허허 헤헤로 마무리되는 순간 웃음이 완성됩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2020 한가위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추석 연휴만큼은 걱정 근심 잠시 내려놓고 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